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상속 관련 사건입니다. 구하라 씨의 경우는 부모가 상속권자가 되겠죠. 문제는 이혼하고 친권을 포기해도 이 혈연 관계에 따라서 권리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도 상당히 감정적으로 어렵고 까다로운 주제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여분 문제와 상속 결격의 문제는 이게 너무 좀 좁게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이제 고민의 포인트가 될 때가 많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구하라 씨의 그 사건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셨고 또 알고 계신 부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후에 이제 친모가 이제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더욱 사건 이슈가 좀 크게 됐었죠? 예, 맞습니다. 구하라가 9살이던 시절 친모가 집을 나갔고요. 네네. 그 이후에는 양육을 도운 바가 없습니다. 예. 이 할머니 손에 자랐고 아버지는 전국 건설 현장을 떠돌면서 돈을 벌었다 그래요. 예예. 그러다가 구하라가 15살 때 친모는 양육권 친권을 모두 포기했고요.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지난 뒤에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에 예. 자신의 권리 50%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하라 예. 씨가 자녀가 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부모 두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제1심 법원은 20%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나머지 중에 50%를 부담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하라 씨 오빠한테 상속분을 양도한 상태에서 예, 오빠, 그러니까 친모하고 아들 네. 사이에서 이제 구하라 씨의 재산을 놓고 상속 재산 분할 관련된 네. 이제 청구가 진행이 됐는데 법원이 20%의 기여분을 아버지 분에게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는 6대 4로 어머니가 40%, 그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그 이제 양도받은 오빠가 60%. 구하라 씨 재산 전체 상속 재산이 100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20%만큼은 무조건 빼놓고 네. 나머지 80을 갖고 5대 5로 나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인데. 네. 자, 구하라 씨의 친모가 이제 자기의 어떤 상속분 자체를 주장할 때부터 사실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부모 한쪽에서 양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이 인정이 됩니까? 예, 이게 인정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이런 양육도 하지 않은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상속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예. 기본적으로 혈연을 토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얼마나 기여했나는 상속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지위가 있으면 받게 되는 거지. 예, 맞습니다. 뭐 어떤 것을 했다 안 했다 의무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한 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했다 그래서 그 기여분을 더 인정받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심지어 양육비를 하나도 주지 않은 부모라 하더라도 그 상속은 그대로 받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이제 기여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기여도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여기서 예. 말씀드리는 피상속인은 이제 망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 경우에는 유산 배분에서 그 비율을 인정해 주는 게 기여도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승훈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F라면은 상속 결격일 것이고 네. A+라면 기여분을 받겠지만 예. A0부터 D-는 완전히 동일하게 그냥 상속 비율대로 상속을 받아가는 거죠. 좋은 성적을 받아서 기여분을 높일 어떤 이유가 없는 거죠. 예, 현재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 지금 20%의 기여분을 인정을 했잖아요.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또 어떤 이유로 기여도를 그 정도 인정을 했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법적으로는 40%만 받게 하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법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건은 이제 친부의 기여도를 인정을 해준 건데요. 이 정도 2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이례적일 뿐더러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양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모에게 기여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리고 있는 게 요즘 하급심 판례의 어떤 트렌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사건 이후에 이제 구하라법을 좀 만들자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크게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제 민법상의 상속 결격 사유를 좀 더 크게 늘리자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민법상에 나와 있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죠. 민법 천사조에 보면 이제 1호에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 상속 선순위,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려고 했거나 또는 살해한 자 이렇게 되어 예. 있는데 이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친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배우자니까 뭐 양모라든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네네. 제일 적용이 잘 된 요즘의 사례가 네. 이은혜 씨 사건입니다. 아, 계곡살인 사건. 가평 계곡살인 사건. 네네. 어떤 보험금을 받거나 음흠. 혹은 어떤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목적에서 어떤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네. 하면 상속 결격 사유가 돼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음흠. 이런 경우 이제 후순위 상속권자한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네. 예. 그럼 만약에 유언장이 있는데 유언장이 있는 사실을 압니다. 그거를 이제 검인 절차 거쳐야 되는데 검인 절차 못 받게 하려고 또는 예. 뭐 아니 뭐 나는 모른 척 할 거야라고 한 경우도 은닉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와 관련해 갖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민법 천사조 이 상속 결격 관련해 갖고 헌법 재판소에서도 이제 위헌 결정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 주시죠. 이게 민법 천사조가 너무 좁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굉장히 중대한 범죄들입니다. 음흠. 그런데 사실 구하라법 내용이 뭐냐면 예. 여기에 부양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 결격 사유로 보겠다. 이렇게 보겠다고 하는 입법을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 결격자에 해당된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입법을 추진했는데요. 예. 사실 입법 추진 외에도 이거에 대해서도 헌재에 되게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상속 결격 사유가 너무 좁다. 그러니까 위헌 아니냐. 좀 더 넓게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올라왔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부양 의무의 이행과 상속이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직계 존속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본다면 뭐가 상속 결격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상속을 두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므로 상속 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이런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직계 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은 걸 갖고 사실 결격 사유로 딱 만들어버리면 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결격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네, 네. 예. 이게 또 좀 중요한 문제가 네.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감액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양을 뭐 기대하는 거에 10%만 하면 10%만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예 결격이 된다. 이렇게 보기엔 또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이 구하라법은 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아주 제한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이행하지 않았으면 심의를 거쳐서 급여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의 이제 규정들은 생겨났지만 전체적으로 민법 어떤 개정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법원이 이 상속 결격 제도에 대한 확장 가능성보다는 기여분을 좀 확장시켜서 예. 그걸 가지고 사실은 전체적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처럼 감액 형태 예, 맞습니다. 이걸 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구하라 씨 친모 관련해서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조금 다른 사례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시절 아이를 버리고 간 경우 이런 경우는 밀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소멸시효 관련된 얘기 좀 한번 그 정리 예, 좀 한번 해주시죠. 먼저 이제 양육비를 그러니까 양육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네. 아니면 어떤 판결이 있거나 해서 양육비 지급이 어떤 권리가 생기면 소멸시효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주는 합의가 있으면 3년. 예. 구체적인 합의가 없으면 그때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20년, 30년 전의 것들도 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 뭐 어떤 판결을 보면 자녀의 유족급여, 사망급여 8천만 원 정도를 가져가자 예. 아이를 혼자 양육한 부모가 양육비를 청구해서 실제로 거의 비슷한 금액, 가져간 금액만큼을 산정해서 양육비로 돌려받아낸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양육비라고 해봐야 뭐 한 7, 8천만 원 이내일 텐데 구하라 씨의 전체 재산의 비율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라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는 않은 걸로 알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